위치에 입은 후 마법 학자들에게 발견된 버려진 아이입니다. 강화마법사 부대에 입대하여 성녀 디에네가 활약한 마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실험 후유증으로 마비 현상으로 죽어가는 몸과 함께 냉혈한 마음을 가진 청부업자가 되었습니다. 차원 폭발. 적 전체를 공격하는 광역 스킬이며 속도 증가 상태일 경우 방어력을 30% 관통합니다. 차원 회랑. 적을 공격하여 강화 효과를 1개 해제한 후 스킬 쿨타임 1턴 증가를 2번 발생시키고 자신에게 속도 증가를 발생시키는 스킬입니다. 공간 이동. 공격 시 침묵을 발생시키는 기본 스킬입니다. 카웨릭은 상대 위협적인 영웅의 스킬 쿨타임을 증가시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웅입니다. 차원 해랑을 통해 적의 강화 효과를 1개 해제한 후 스킬 쿨타임을 증가시켜 상대 위협적인 영웅의 스킬 사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 대상의 속도가 높을수록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. 차원 해랑을 사용한 후 발생한 속도 증가 효과로 빠르게 공격 기회를 다시 잡고 차원 폭발을 사용한다면 방어력 관통을 통해 적군 전체에게 높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.